매핑. 이 도회라는 뜻이죠. 그 도회. 교회 그림 그리는 거. 교회 그림을 그려라.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교회를 그려라. 이제 우리는 이런 거안 하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세울 때라든가, 개척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할 때, 3개월 코스로 이런 거에 대한 교회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교회를 도회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모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를 건설해 나간다고 하는 이 매핑을 하는 건데, 이런 매핑이란 단어, 또 요새 뭐 한참 많이 쓰고 있는 이 멘토링, 멘토, 사람을 토링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체험으로 보여주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멘토링한데 뭐 가리키고 뭐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멘토링의 근본은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게, 주님이 삶을 보여주셨던, 그게 멘토링 자체죠. 또 하나는 뭐, 여기서 또 하는 것은 네트. 네트를 워킹해라. 이게 네트워킹. 넷이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물이 넷 아닙니까? 네트를 묶어서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묶어서 일시키는 게 네트워킹.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교회에 강하면 교회가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처치 매핑, 교회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어요. 7CM. 그렇죠? 7개의 교회 모델 중에서 두 개를 일단 모델링으로 해도 되고, 한 교회를 모델링으로 해 놓으셨어요. 한 교회가 모델링이 됐단 말이죠. 자, 나는 미래 교회다, 비전 교회다, 능력 교회다, 벤처 교회다, 전인 교회다, 가정 교회다. 어떤 교회 모델링을 삼았어요. 그 삼은 것은 뭐냐면, 내가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7CM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 의해서 정확한, 이 파트는 전부 다 이론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만들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겸비해라. 이론과 개념과 적용을 동시에 할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자, 모델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교회 모델링을 했으면, 이 미래교회 모델링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내 자신을 컨셉을 정리해 보니까, 아, 교회 스타일은 내 개인적인 개성이나 내 재능,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의사체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리고 나의 비전까지도 체크해보니까, 나는 하여튼 이 미래교회가 내 목회 앞으로 타겟 미니스트리다. 그 교회 모델을 정했단 말이에요. 모델링을 했어요. 모델링. 그 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모델링만 했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말이죠. 이것은 목사님의 개인의 객관적인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 부분에서 기존 교회 터전을 살펴봐야 되죠. 그죠? 그 기본 교회 터전을 살펴보는데, 7가지로 교회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봐라. 7가지. 아, 그거 하기 전에 목사님들 소리도 한번 질릴 겸, 이 7단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단계별로 한번 읽고 나서 좀 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모델링. 모델링. 이거 가져가서 칠판 이렇게 그려놓고 교인들한테 수요일이나 주일날, 오후나 주일날 저녁에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프리칭 미니스트리를 하지 말고, 왜 자꾸 이 커뮤니케이션 미니스트리를 하냐면, 교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방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가르치려면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델링 해보세요. 모델링, 메이킹, 메이킹, 포밍, 폼을 잡는단 말이에요. 포밍, 포밍,
listing, processing, developing, applying. 아시겠죠? 이제 좀. 그래서 그 기본 터전을 그리는데, 기본 터전을 그릴 때 이 부분은 목사님이 체크업을 해 주시는데, 첫째, 지역조사를 해라. 자, 내가 미래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내가 모델링을, 미래교회로 모델링을 했는데, 지역에 딱 보니까 지역이 이게 완전 농촌이야. 그러면 이건 미래교회 형태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분포를 조사를 하는데, 할 때 일반 도시냐, 특별 도시냐, 개발 지역이냐, 비개발 지역이냐, 신도시냐, 아파트 지역이냐, 또 상업 도시이냐, 공업 도시냐, 인구 이동이 많으냐, 적으냐, 또 그것이 전통적 형태의 도시 형태냐, 아니면 주거 형태냐, 아니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은,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여의도, 예를 든다면 여의도 같이 어떤 중간 거점 지역이냐, 이런 지역 조사를 분명히 해라. 그러면 미래교회 하나 샘플을 든다면 미래교회 세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좀 개발 지역이고 신도시 형태고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신세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에다가 미래교회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아, 나는 이제 저기 한 송탄이나 의정부쯤에서, 의정부 중에서도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사창, 저희 팀에도 사창교회, 김광석 목사님과 사창교회 저희 팀인데, 그 멀리서 매주 오시면서 공부하는데, 그 교회도 그 시골교회에요. 군인들 모여서 뭐 시골교회래요. 근데 거기서도 하시는데, 교회는 뭐 한 200여 명, 25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완전 신목회. 그건 특수지역이에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문화를 많이 접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외곽지역이나 아주 농촌지역인데 미래교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지역조사를 먼저 스타일을 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멤버십을, 우리 교회 멤버십이 어떻게 돼 있는가. 멤버십을 분류해라. 분류해보는 거예요. 자, 대학 졸업생이 많은가, 적은가. 그렇죠? 또, 상업하는 사람이 많은가, 회사원들이 많은가. 또, 교인들이 여자가 많은가, 남자가 많은가. 또, 젊은 층이 많은가, 노년층이 많은가. 공무원이 많은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멤버십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 상황을 한번 평가해봐야죠. 재정.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정 성장률이 좋은가, 나쁜가, 뭐 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냐,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단순히 교회 변화 원하는 것이 목사님만 원하는 거냐, 교인들도 지금 다 원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 분위기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목사님 혼자만이 교회 변화를 원한다고 해서 이런 모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교회 분위기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영적 능력, 스피리추얼 파워. 우리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힘이라든가 예배의 힘, 어떤 스타디의 힘, 성경 공부의 힘, 이런 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냐, 아니면 기도의 불도 꺼져 있고 교회가 모든 게 꺼져 있는 아주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교회냐, 이런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따져봐야죠. 그 다음 교회 역사가 어떻겠냐. 교회 역사가 지금 성장하지 않은 횟수가 너무 길은 거냐 적은 거냐, 아니면 지금 그 우리 교회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한번 성장의 기회가 올 것이냐, 오는 그런 사이클 속에 들어있냐는, 보통 성장학자들의 이야기면 교회 성장의 사이클에서 주기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3년에 한 번씩이면 성장의 기회가 다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준비하고
목사님이 그것을 준비했다가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으면 성장하는 거고, 준비도 하지 않고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목회할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제가 엄청난 그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서초동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서초동 법원단지 앞에서 하는데, 뭐, 교회가 꽤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거의 제가 저희 교회 형태는 뭐 등록 이렇게 받고 막 이러는 걸 잘 안 하는 형태였으니까, 옛날에.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멤버십 가운데 변호사들이 한 여섯 분이 있었고, 변호사 커플들이. 근데 한 분이 그 검사신데 부산에 있는 분이 이제 법원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법원 딱 오픈하면서 아마 그쪽으로 이사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저녁인데, 그 집사님 네 분, 그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보니까 주일 낮에도 참석하고, 주일 저녁에도 참석하고, 수요일 날도 참석하고, 그러고 나는데 2개월을 지나가는데도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악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그 사람 집에 신방도 한 번 안 가보고, 남아서 뭐 대화도 해보지 않고, 그러고 나는데 오늘 한 2개월이 좀 지났는데, 그 잘 나오던 그분이 나오질 않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는가 보다. 그러고 나는데 그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동네 아파트에 소문이 났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로 갔는데, 가면서 동네에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다가 전도를 했는데, 1년에 전도한 사람이 750명을 전도했다나 그래요. 그 한 사람이 750명이 전도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아갔죠. 우리 교회 다시 오시라고. 그때 내가 인사를 못 드리고 참 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이제 그 서울교회 오관성 목사님 교회에 그로 옮겼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전도 뭐 남편이 변호사고 저 이름도 잘 몰라요. 네, 들어본 적 있죠? 남편은 변호사고 집사님인데.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 해에 뭐 700몇 명 전도하고 그 다음에 1100명인가? 그래, 그 한 사람 놓치고 나서, 그때 놓쳤으면 제가 영국에 유학도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그냥 목회하다가 지금 뭐 교회 좀 크게 됐었겠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신방 가서, 동네에서 가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도도할 수가 있냐. 교회 2개월을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렇게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2개월을 그렇게 나갔는데도 목사님이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게 싫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하여튼 한 주가 되든 그 다음 주에 그냥 손 붙잡고 그런 사람이 또 올까 봐. 아이씨, 참. 그때 제가 그 성장하는 그런 그 기회를 그때도 한 번 잃어버리고 또 한 번도 이제 두 번 잊어버린 그런 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때는 또 제가 교회 좀 문제, 뭐 문제라고 보다도 개인의, 제 개인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그때 기도원 안 올라가고 교회 강단 붙잡고 기도했으면은 더 축복이 컸을 텐데, 괜히 기도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몇 명이 도망갔더라고요.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에서 공부하면서 옛날에 그 목회했던 것들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교회 문제 있을 때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강단에 붙어 있으라. 그게 제가 그,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절대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원에 안 간다.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고 좋을 때 기도원 간다. 이제 그 의식. 그거 하나 깨달았고요. 그럼 목사님들 교회 혹시라도 문제 있을 때, 절대 문제 있을 때 주무시더라도 제단에서 주무시고 강단에서 주무시고 강단 붙잡고 계시면 승리하십니다. 근데 문제 있을 때 기도원 도망가시면 절대 안 풀려요. 기분 좋고 목회 잘 될 때 그때 기도원 싹 올라갔다 바람 쐬고 오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제가 하나 깨달은 거, 연교수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그거 깨달았고, 그 두 번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없는 거. 그때 그 깨달음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사람을 볼 때, 아, 저분이 공부하면서 그런 게 많이 깨달아져요. 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생각, 우리 팀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 하지만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하나 목사님 교회 보냈을 때는 어느 성도든지 목사님 교회 보낸 목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 그게 교인 만들려고 그 교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라고 보낸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그 사람을 빼버리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떠나게 해. 그러니까 일을 시키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교인 만들지 말고 일꾼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국에서 지금 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딱 왔을 때 스타디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올 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성장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3년 이하의 사람을 가지고 직분을 다 맡겨라. 3년 이상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니스트리 사역 쪽에 생산적인 거는 전부 다 3년 이하에 온 사람들을 거기다 다 넣어놔. 그 다음에 교회 속세기는 장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 안 하니까 5년 이상 되면은 교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사람이 안내위원 되고 막 그렇게 시켜버리면 교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위원을 시킬 때도 젊은 사람 막 이렇게 시켜야 돼요. 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은 뭐냐면, 3년 이하에 된 그때 그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열정, 그걸 가지고 생산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영적인 역사라든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마지막은 현재 교회 진단해라. 진단할 때, 이건 교회 컨설팅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교회 진단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죠. 성장률. 지금 성장이 되고 있냐, 줄어드느냐. 두 번째가 출석률. 예배 출석률이 늘어나느냐, 지금 줄어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신자 혹은 새가족, 새신자율이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그러니까 성장률, 출석률, 새신자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정원. 요거만 보면, 요 그래프를 그려라. 이 그래프를 목사님이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주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출석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느냐, 그 다음에 새신자가 매주마다 몇 명이나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다음에 재정이 지금 증가하고 있느냐, 재정 자체가 감소하고 있느냐, 이거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되죠. 그 진단을 해서 자꾸 재정도 줄어들고 새신자도 없고 출석률도 줄어들고 성장률도 없다, 이런 교회는 빨리 치유를 해야죠. 급선무하네. 그때는 새로운 모델링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교인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또 출석률이 높아졌다가 내려졌다가 뭐
계속 불안정하게 이렇게 가는 교회들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런 교회들도 빨리 모델링을 다시 해야죠. 처치 매핑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치 매핑 빨리 해야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 출석률도 막 엄청나게 높아지고 새 신자도 한 주에 뭐 2, 30명씩 들어오고 재정도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도 모델링을 다시 해라. 어떻게? 미래 형태의 교회로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무슨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기본 터전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론과 교회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1단계 모델이 됐어요. 어떤 교회 모델을 세운다. 그럼 그 모델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제 메이킹을 하죠.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는 모델 정하기였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전 메이킹, 비전 만들기를 해야 되죠. 비전 만들기인데도 마찬가지. 처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미니스트리, 사역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해왔다고 해서 이거 교인들에게 선포 그냥 딱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인들이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사역 비전이 있느냐, 이론 먼저 해놓고,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세우기 비전은 교회 비전을 왜 세워야 되느냐? 교회 비전을 세워놔야 새로운 교회 모델에 대한 비전을 세워줘야 첫째 이미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바뀌는 거란 말이죠. 이미지의 변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닝 attitude, 승리하는 태도. 항상.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새 모델이 있다는 것은 항상 승리. 어떤 목사님은 그런 아주 이 위닝 스타일이나 승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아, 우리 교회는 안 돼. 사람도 없어서 안 되고 돈도 없어서 재정도 없어서 안 되고 지역도 안 좋고 건물도 안 좋고 멤버십도 안 좋고 뭐 전부 다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없어. 완전 이거 위닝 아티튜드도 아니라 완전 실패적 사고의식으로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역은 절대 내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킹덤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걸 가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건 내 사역이 아니라 주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다. 그 비전, 그곳에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교회에 전부 다 흐를 때 전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승리하는 자세로 나아가자. 이 의식이 들어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모델도 제시하지 않지만은 이런 비전 메이킹 같은 거를 그려주면서 교회 비전을 왜 세워야 되냐? 우리 교회가 승리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는 패배가 없다. 우리 교회 예배에 반드시 치료가 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일꾼이 된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갖도록 이미지 변화를 시켜주는 것, 이게 교회를 메이킹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교회 비전을 세우면 이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도입.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모델이 생기면 새로운 시스템이 와야 돼. 그렇죠? 성경에도 있듯이 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새 부대는 새 포도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은 교회 모델은 신모델인데 교회 안의 체제나 모든 교회 사역 포인트는 만약에 예전에 20~30년대에 했던 그 상태대로 계속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모델링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변화에 민감한 시스템을 도입해라. 변화에 민감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거다. 비전이 세워지면 에너지 투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집중사역의 성취사역 그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전을 세우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역 비전도 새로 세워야 되는데 사역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 구조와 현재 구조. 그러니까 기존 구조 사역 형태가 있고 현대 구조 사역 형태가 있어요. 이런 모델링적인 교회들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현대 구조 형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 구조가 변경되고. 그것을 제가 불러드린 여덟 가지만 불러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차트를. 여기다 기존 구조. 기존 구조 사회 형태. 현대 구조 사회 형태. 그쵸? 그래서 번호만 1, 2, 3, 4 이렇게 준비합니다. 첫 번째, 기존 구조. 이 스트럭처 변경시키는 거죠. 기존 구조는 중앙 통제. 그러니까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 통제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까지는 데려가지 않죠. 현대 구조는 관계 협력. 관계 협력 사역이 중앙 통제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학 관계 사역. 역학적으로 얽혀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사역이라면 현대 구조는 전부 다 이익 추구 사역이다. 다 교회에다도 이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이익을 주고 신세대는요 목사님들이 지금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게 뭐냐? 저희들도 리서치 해봤지만은 저희도 교회에다 조사를 해봤어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교회에 대한 제일 큰 불만이 뭐냐? 하나만 정하라 그랬더니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영적 충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그게 제일 큰 거고요. 영적 충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된 게 그냥 자기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얼마나 약었냐면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요. 그 개척 멤버 그거 따지지 않아요. 이익이 안 되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구조는 영적인 유익도 줘야 되고 삶의 유익, 그 사람들의 생활의 유익, 자녀들에 대한 유익, 미래에 대한 유익 이런 모든 것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어드밴티지나 프로핏이 강한 교회.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줘야 돼요.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가정과 사업과 기업, 미래, 가치관, 내세관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구조 형태는 관료주의 형태. 관료주의 사역.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참 뭐 관료주의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목사님들도 무척 문제지만 이 장로님들도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장로성 만들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성장을 앞으로는 유지시킬 수 없단 말이죠. 그 제가 그 봉사했던 그 업튼벨 처치 같은 데는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찬송가 그 무거운 거 50권, 60권씩 다 들고 다니면서 찬송가 들고 다니면서 오는 사람마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것도 가져가. 나눠주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 탁 서가지고 누가 떠드는 애들이 없나, 뭐 혹시라도 목사님 뭐 지시하는 게 없나, 성도리 좀 어떤가, 뭐 떨어진 게 없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 기존 구조 형태가 사역 구조 형태가 완전히 관료주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그러나 현대 구조는 회중주의다. 회중 중심의 사역.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존 사역 구조는 획일적 개통. 획일적이죠. 뭐 일이 잘 되고 관계없어. 위에서부터 밑으로 획일적으로 돼 있고 현대 구조는 적응 개통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어울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유익을 줄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좀 효과를 얻을까? 효과적이고 전부 다 적응 개통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 구조는 다섯 번째 고정된 운영. 고정돼 있어요. 아주.
현대 구조는 뭐냐면 신축 운영이란 말이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예산을 투자하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운영. 그러니까 사역 틀 짤 때 목사님들이 조심할 게 저희 팀들한테 그런 얘기 우리 저희들 다 했지만 사역 예산이 있어야 돼요. 사역 예산은 순수한 사역을 위한 예산이 이거 할 때 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 구조 가운데 여섯 번째 이 수직적 구조 형태, 수직적 구조사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수직적 구조사역이라면 현대 구조는 분산 구조사요. 분산 구조. 사역이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촥촥촥 펼쳐져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존 사역은 하달식동유발. 위에서 오더를 내려서 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안 돼. 현대교회 형태는 아니고 기존 교회가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게 위에서 하달하다 보면은 밑에까지는 교인들이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게 내려가지를 않는다니까. 중간에서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현대적 구조 형태는 나눔식 동기발이다 이 말이죠. 쉐어링이 강하다. 나눔식 동기발. 밑에서 가서 그 다 프로젝트를 나누어요. 교회 목회의 사역 자체를 나눠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기존 구조 형태는 일의 구조 형태. 일이 중요하죠. 그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러나 현대 구조는 사역의 구조 형태다. 일 구조 형태가 아니라 사역. 사역을 중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메이킹 비전을 세우는데 처치 비전과 미니스트리 비전이 분명하면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위닝 아티튜드 위닝 우리 교회가 성공한다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변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시스템 새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에너지 투입할 수 있는 게 새롭고 사역 자체가 기존 구조는 약화시키고 기존 구조를 어느 하루아침에 이걸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기존 구조 자체 사역은 약화시켜가고 현대 사역 형태는 점점 리프팅시키고 점점 업시켜야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단계에서 뭘 만들어야 이제 적용해야죠. 교인들 하나한테 미션 스테이먼트와 비전 스테이먼트, 사명 선언문과 이때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야죠. 어디에 맞추어서 교회 비전과 사역 비전에 맞추어서 그때 만드는데 이 미션 스테이먼트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목사님, 무엇을 할까? 미래교회는, 샘플로, 미래교회라고 얘기할 때, 미래교회가 모델링이 됐을 때, 그 미래교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사명이에요. 무엇을 할 것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세상을 섬기는 무슨 공동체를 만들 거냐, 사랑의 공동체가 될 거냐,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냐, 그런 사명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럼 비전이라는 것은 항상 비전은 사명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사명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명확하게 그림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명에 대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더 감동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비전 스테이먼트가 뭐냐면 21세기 목회연구소는 한국 최고의 목회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도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이루는 일이다. 이게 저 연구소의 비전 스테이먼트, 비전 선언문.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루에 지금 열 번은 못하고, 제가 열 번이 목표인데 열 번은 못하고, 하루에 지금 여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 딱 뜨면은 창문을 향해서 한 번
외치고, 아침에 밥 식사 딱 할 때, 그 하베스 처치의 그, 에? 테드 해가드 목사가 얘기하기를, 1년에 3,000번을 외치면, 그분이 두 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10년 만에 미국에서 2만 명 꿰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교인이 3,000번씩을, 1년에 3,000번씩을 교회 비전과, 교회 미션 스테이먼트와 비전 스테이먼트를 3,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3,000번.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꼴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루에 한 6번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식사할 때는 세 번은 기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로 해야 되는데, 밥 먹기 딱 놓고서 요새 이제 기도가 달라진 게, 우리 한 사람은 아이들이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 기도가 길어지니까, 비전 선언도 하는데 또 선언만 하면 좀 찝찝하니까, 거기에 부여된 기도를 조금 더 해야 그래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하고. 그런데 없는 것보다 있으니까 확실히 분명해요. 그죠? 확실히 분명해요. 목사님들의 교회 미션, 또 목사님들의 교회 비전 선언문이 뭡니까? 비전 선언문이 뭐예요? 목사님이 탁, 나는 이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이 비전으로 간다. 구체화시키고 명확한 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한 이 모델에 대한 미래 교회에 대한 미션 스테이먼트와 비전 스테이먼트, 비전 선언문까지만 만들어지면 기본은 다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하면은 교회 틀은 짠 거예요. 교회 틀은 다 짰어요, 이제. 이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포밍. 사역 틀자를 하는 거죠. 사역 틀자. 사역을, 교회 큰 것은 다 만들었어요.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사역 틀짜기로 들어가는데, 이 포밍. 사역 틀짜기 하는데도 목사님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꼴이 있어야 돼. 그 이런 이론이 있어야 돼.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꼴이 뭐냐면 사역 목표. 사역 꼴을 할 때 사역 목표나 사역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사님 사역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생각하실 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첫 번째. 이것은, one man.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데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한다고 사람 이름이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영혼이라도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법칙, 100대 1 법칙, 10대 1 법칙, 2대 1 법칙. 주님의 사역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대예요. 100마리 양, 잃은 양 있는 양 99마리보다 잃은 영혼 하나, 잃은 양 한 마리. 열 드라크마 중에서 잃은 드라크마 하나. 두 아들 중에서 잃은 아들 하나.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강력하게 표현해, 주님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잃은 양, 잃은 그 한 마리 때문에 했던 말이 뭡니까? 가서, 네가 가서,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이 목자라면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하고 당신이 목자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분이라면 잃은 양 한 마리를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진짜 목자라면? 또 주님이 두 번째 비유로 말했어요. 10대 1 법칙, 열 드라크마 중에서 잃은 한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 8절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쓸며, 당신이 그 주인이라면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이 정말 쓸며 부지런히 찾아.
목회라는 게 뭡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 쓸며 부지런히 찾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다. 교인 전체가 한 마리 하나를 위해서 다 매일같이 목회라는 게 그거예요. 미델 법칙. 두 아들 중에 일은 하나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표현할 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지 않았냐? 죽었다가 사는 사람. 그 하나를 찾아.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 이 원맨 비전. 그러니까 사역의 개념은, 사역 개념이나 사역 이론은 뭐냐면 항상 사역은 원맨,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르쳐주죠.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 그게 사역의 키예요. 그 다음에 all working vision. 두 번째는 all working vision. 모든 사람이 일하는 교회. 다시 모든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를 말하는 all working vision. 모든 우리 교회는 모두가 일한다. 여러분 제일 교회에서 듣기 좋은 그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일 듣기 좋은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좋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가 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일하는 교회. 예전에는 교회 성장학자 지금이 이제 그 크게 깨져가는 게 뭐냐면 성장학 이론이 깨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교회의 20% 내지 30%의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재직 중심, 집사나 교회의 직분자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라. 심지어 어떤 그 교회 성장학자는 교회 안에 5%만 있으면 5%를 끌고 교회를 유지해라. 끌고 가라. 아니면 20,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대 목회는 100%의 전 성도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전 성도 사역자, 전 성도 일꾼, 이 개념을 집어주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꾼이다. 다 사역자다. 이 의식 심어주라. 이게 현대 성장학의 새로운 이론. 이것보다 훨씬 건강하죠. 그래서 이 all working vision,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o imitation. 카피를 하지 않는다. 모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역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항상 창조하는. 그래서 우리 사역은 항상 주님의 사역 형태. 모방하지 않는 사역. 주님의 사역 형태를 꿈꾸는 것.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모든 사역 자체가 예수를 닮은 사역으로 한다.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 설정, 목회 방향 사역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 방향 설정은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사역 방향 설정은 첫 번째 비전과 사명에 맞는 사역을 만들고 비전과 사명에 맞는 사역을 만들 두 번째 소그룹을 이끄는 공동체를 만들고 전성도가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어 세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 방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역 방향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 방향 가운데 우리가 21세기나 2000년도 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교회 부흥이 멈추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대책은.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개혁이에요. 예배를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의 그 첫 번째 사역이고 또 하나는 이 CIC, 이게 처치인 처치. 이게 그룹 사역이에요. 이 CIC 사역을 해야 된다. 그룹 사역, 처치인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 셀이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저 연구소에 지금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 두 가지 사역입니다. 예배와 씨앗의 사역인데 지금 저희 150 교회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게 전 교회가 다 매달리는 게 지금 이 CIC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0년, 2001년 2월 첫 주에 저희들이 전 150 교회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80개의 CIC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80개 CIC는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400개의 CIC를 갖는 겁니다. 이 CIC는 기존 구역예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셀이 아니라 이 CIC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이게 미래 목회에 하나밖에 없는 대안이다. 왜? 구역예배 이제 안 된단 말이죠. 목사님 구역예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나옵니까? 할머니나 연세든 지금은 부부 처음 일하는 사람 구역예배 누가 나왔어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주말, 만약에 토요일날 휴무제가 시작돼 보세요. 토요일날 휴무제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교회 IMF는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뭐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밀려있는데 내년도에 1월달에 국가에서 만약에 토요일날 휴무제가 시작된다면 목사는 지금부터 교회가 주일을 대비한 프로그램이나 토요일날을 대비한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으면 금요일날 구역예배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때는 유럽하고나 미국이나 똑같은데 그때 빨리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그걸 대비해야 돼요. 주말 휴무제가 됐을 때, 토요일날 휴무제가 됐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올 수 있냐. 그것은 CIC밖에 없어요. 숨을 자기의 멤버십과 자기의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게투게더에서 교회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세상에 나가서 놀러 가는 것보다 우리는 노는 문화 아니에요. 주말에 이제 다 나가면 금요일날 나가고 뭐 전부 다 나가면 어떻게 처음 맞이할 때는 1년 동안은 주말 되면 다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착이 되면 이제 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때 대책을 안 세워놓으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세워질 교회는 세워지고 무너지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부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주말 만약에 주말 휴무제가 시작되면 토요일 휴무제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는다. 그걸 할 수 있는 길.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패러다임 한국교회 패러다임에서 예배사역이나 CI사역, 이 CI사역은 신사역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신사역인데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신사역이지 외국에는 이 사역이 벌써 정착이 돼서 교회가 지금도 성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왜 셀이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이유, 원인. 셀이나 그룹 사역이 되지 않는 거 원인은 오직 하나. 교회가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사람을 키우죠.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가 스타디만을 시키면은 스타디. 교회는 스타디 시키는 곳이 아니다. 스타디 시키는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파라처치에서는 스타디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처치, 교회에서는 스타디 중심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두뇌를 가지고 머리는 키우는 거는 공부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월십과 같이 월십의 특징이 뭐예요? 이건 사람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예배란 사람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려면 예배와 동시에 사람 키우는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 그래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1단계를 다 끝났지만 DM410이라고 다이아몬드 미니스트리 가운데 1단계 기본과정, 2단계 의식과정, 3단계 생활과정, 4단계 사역과정, 그리고 리더자 과정, 그 다음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되면은 우리가 CIC 사역 출발하자. 한국의 모델을 한번
해야 될, 이거는 모델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새로운 세대에 2000년, 2001년에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신바람 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리빙 치어치를 만들려면 이 사역 없이는 안 돼. 이거 죽어도 안 돼.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죠. 지금 재정부, 운영부, 관리부, 이거, 이 운영체제로 남녀 전도에 이거, 남녀 전도가 무슨 생산이 있냐 말이에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전도에서 전도에 될 이름대로 전도를 수천 명, 수백 명을 해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회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사역을 무슨 일을 사역을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역 방향 설정을 목사님이 지금 바꿔주신 이 디렉션이 바뀌지 않으면 패러다임 시프트, 맨날 패러다임 얘기하지만 뭐가 패러다임이에요? 이런 처치 매핑 같은 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교인들 앞에 칠판 놓고 교인들한테 하나하나 설명 생각해라. 우리 당장 우리 교회 새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1972년생을 기준으로 이 그룹이 하나 있어야 돼. 교회는 반드시 이 그룹이. 얘네들 보고요. 교회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라. 72년생 이하로. 여기에다가 한 아이템을 주어. 숙제를. 얘네들이요. 기가 막히고. 얘네들 보고 주부 만들라고 해보세요. 목사님 고민하지 않아도 돼. 기가 막혀. 그 다음에는 쓸모없는 그룹. 1970.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쪽은 비전에 관한 것, 여기는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핑을 시작하라는 것.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들이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의식적으로 교회 부흥을 막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 온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에 온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막는 무리에 속한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들어온 지 1년에서 3년 미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업심 여기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교회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재정부나 같은데 장로님은 재정부에 다 몰아버려요. 뭐, 관리부 같은데 큰 거 있지. 관리위원장. 그런 거 하면 돼. 또 뭐, 지역 만들 거 없으면, 교회 고충처리위원회. 뭐, 교인심판위원회. 이런 거에서 위원장,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놓고, 그러고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요새 고충 처리 잘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정도로 하고 생산을 일으키는 투입 사역에 대해서는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왜? 이 사역방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역 방향을 설정한다는 건 엄청나게 이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방향 설정 디렉션 자체가 잘못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요. 교회에서 지금 변화를 다 변화를 원해요. 저도 뭐 여기 이 건물 옆에 장로님 그분도 아주 대형교회 장로님이시다. 그분 얘기를 해요.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용어 가운데 목사님들이 트렌딩을 해라. 그렇죠? 트렌딩. 이 진로 잡기를 잘 해라. 진로를 잘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진로 잡기, 트렌딩을 잘 해줘야 그 배가 제 길로 간다.
이 처치 매핑은 교회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진로 잡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컨셉이 분명하면,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그 언어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 언어들이.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그려져가는 언어들이. 어떤 7CM의 처치 매핑,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처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성장이라는 것은요, 원리와 원칙에 가까워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에 멀어지면요, 그것은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목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벤트가 교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해놔도 그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최대한의 이 포밍, 사역 틀짜기 할 때 목표는 우리의 그 절대적인 방향과 또 사역 방향,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밑받침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 본질적인 것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